벌써 4편까지 나오는 범죄도시, 그리고 이 시리즈에 빠질 수 없는 우리의 또속도 형님이 돌아오죠. 다음은 2015년 개봉해 1340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관객수를 기록하며 미친 흥행을 보여주었던 영화 베테랑이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인 유승환 감독과 서도철 역을 맡은 황정민 배우와 함께 돌아옵니다. 이처럼 오늘은 죽어가는 국내 영화계를 살릴 2024년 개봉 예정 한국 영화 13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바로 외계인 2부입니다. 외계인 1부의 속편이자 최동훈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외계인 2부의 예고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현금을 찾았다. 썬더를 찾아서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 1부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예고편에 나오는 이 신검은 외계인들의 에너지이자 시간을 이동시킬 수 있는 매개체. 1부는 2022년 인간의 몸 안에 숨겨진 외계인 재수들을 꺼내려 하는 현재의 이야기와 외계인에 맞서 싸우기 위해 과거로 돌아와 신검을 차지하고자 벌이는 1391년 고려시대의 이야기, 즉 두 개의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2부에서는 그대들 어디로 가시나? 미래. 신검을 차지한 이안과 썬더가 얼치기도사 무릎과 함께 시간 여행을 통해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드디어 신검을 통해 시간의 문이 열리게 되며 1부에 풀어놨던 숨겨진 떡밥들이 풀릴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영화가 기대되는 이유는 영화의 감독 바로 최동훈이기 때문이죠. 최동훈 감독은 범죄의 재구성을 시작으로 탑자, 정우치 도둑들, 암살로 이어지며 흥행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갔는데요. 이런 최동훈 감독에게 외계인 1부는 실패의 쓴맛을 알려준 유일한 작품. 심지어 출연진도 유준열이나 김태리, 김우빈 등이 나오며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했으나 개봉 직후 관객들의 호불호에 직면하고 최종 관객 150만에 그치게 되었죠. 결국 손익분기점에 반도 안 되게 상영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VOD로 관람하게 되었는데 호불호 중에는 그래도 호에 가까운 편이었죠. 물론 평점이 왜 이렇게 낮은지는 알겠더라고요. 고려와 현대라는 배경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지 다소 전개가 산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의 영화인데도 다른 배경 덕분인지 장르마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아 복잡한 느낌이 있었죠. 그렇기에 저는 이번 2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풀어놨던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따라 1부 또한 재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믿고 보는 최동훈 감독이기에 아직까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2부는 꼭 제대로 만들어 흥행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영화는 바로 2024년 여름 개봉 예정인 영화 왕을 찾아서입니다. 영화 제목만 보면 무조건 사극 작품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1980년을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SF 영화라고 하는데요. 1980년 여름 비무장지대 마을에 찾아온 정체불명의 거대한 손님을 맞이하게 된 보건소 의사 도진과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죠. 보건소 의사 도진 역은 구규환이 맡았고 마을의 주민으로 유재명, 그리고 간호사 역에는 서현이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의 분위기나 배경만 보았을 때는 어떻게 SF라는 장르가 될 수 있을지 했지만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정체불명의 거대한 손님은 로봇이며 이와 관련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원신영 감독은 세븐데이즈나 용의자 등을 연출했고 또 봉오동 전투 이후 차기작이기에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영화가 생긴 포스터와 다르게 제작비가 무려 300억 원이 투입된 작품인데요. 영화 더문의 제작비만 28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SF 대작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다음 영화는 바로 베테랑 2편입니다. 영화 베를린이나 모가디슈, 밀수 등을 연출하며 흥행불패의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유승환 감독의 작품이죠. 현충무로 최고 흥행 감독으로 뽑히는 유승환. 그리고 또 베테랑 1편이 너무나도 큰 성공을 거두었기에 이번 2편도 국밥마냥 든든하게 어느 정도의 흥행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이죠. 주연으로 서도철 역의 황정민이 그대로 캐스팅되었고 1편에 등장했던 오달수나 장윤주에 심지어 정혜인까지 나오며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이야기는 재벌 3세인 조태호 사건 이후 더욱 노련해진 서도철 형사에게 닥친 새로운 위기를 그렸다고 하죠. 이번 2편도 흥행해 범죄도시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범죄 액션 시리즈로 이어나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바로 모든 시리즈가 흥행하고 있는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편. 영화는 내년 2024년 5월 개봉 예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영화는 서울 구룡경찰서 마약수사팀 주성철 일당과 야쿠자 리키 일당 검거 후 3년 뒤 시점을 배경으로 합니다. 마석도는 새로운 팀원들과 함께 살인사건을 조사하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고 수사를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의 배후인 백창기는 계속해서 판을 키워가고 돈을 유통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과 IT 천재이자 코인업계의 젊은 CEO 장동철까지 필리핀과 한국에 들어오며 사건의 규모는 점점 더 커져가죠. 결국 국내 최대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을 잡기 위해 우리의 석도 형님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3편 쿠키의 잠시 모습을 비추었던 장희수 역의 박지한도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맡아 마석도를 도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범죄도시 하면 빌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바로 백창기 역에는 김무열, 장동철 역에는 이동희가 캐스팅되었죠. 이 두 빌런은 1편의 장첸과 위성락처럼 최종 보스와 중간 보스라는 추측이 있었지만 결국 같은 위치에 있는 빌런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번 메인 빌런인 백창기는 1편의 장첸이나 2편의 강해상, 3편의 주성철보다 더 강력한 빌런이라고 합니다. 일단 설정부터 특수부대 출신이기 때문에 마석도와 대등한 수준의 싸움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죠. 또 이번 작품은 1, 3편의 무술감독을 담당했던 허명행 감독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허명행 감독은 무술감독 출신의 영화감독으로 부산행, 마스터 범죄도시 시리즈 등 많은 작품들에서 액션씬을 구상해왔지만 아직 영화감독으로는 연출한 작품이 많이 없죠. 물론 액션에서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스토리나 연출 방식이 1, 2편의 장점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동석 형님이 중심을 잘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믿어요, 석도형. 그리고 이번에는 3편과 다르게 감독이 변경되면서 작품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고 합니다. 3편에 비해 감정선이 깊고 훨씬 무게감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3편이 더욱 많은 관중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2편 이상으로 코미디에 치중한 경향이 꽤 있었죠. 그런 만큼 다시 한번 1편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로 돌아오는 것도 또 기대가 되네요. 제발 백창기가 장첸이나 강해산 빌런 정도의 무게감만 준다면 또 좋은 영화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부활담입니다. 개봉 시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영화의 주연은 구교환 배우가 맡았는데요. 구교환이 맡은 석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인물이죠. 취업 준비생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죽은 뒤 72시간이 되면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존재를 알아챈 이들로부터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줄거리를 보면 초능력 영화 점퍼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부활이라는 소재가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더욱 걱정되는 점은 감독이 데뷔작부터 뷰티 인사이드를 연출한 백종렬 감독인 점인데요. 재밌었는데 이게 왜 걱정이야 하실 수 있지만 다음 작품이 바로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재밌게 봤는데 부활남도 초심 찾아서 흥미롭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영화제 다자광은 따놓은 당상인 또한이 영이 이재훈 배우와 함께 호흡을 맞춘 영화 탈주가 2024년 개봉합니다. 이재훈은 북한군 병사 규남 역을 맡았고 규남의 탈주를 막기 위해 추격하는 북한의 보위부 장교 현상 역에는 구교환이 맡아 연기를 펼칩니다. 심지어 두 배우와 관련된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시상자로 단상에 올랐던 이재훈은 함께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구교환을 언급하며 수줍게 손아태를 날렸고 이에 구교환도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손아태를 날렸는데 이번 영화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죠. 대학 MT였냐? 그 다음 영화는 바로 보통의 가족입니다. 영화 보통의 가족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두 형제 부부가 우연히 끔찍한 비밀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의견 좀 들으려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디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작과 예고편으로 보아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킨 자식들로 인해 은폐와 자수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형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까지 가는 상황은 없었으면 애들 미래를 생각해야지. 그 이상은 모르겠어. 나 의사야. 형은 죄책감도 없어? 나는 그냥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 거야. 형과 형의 아내는 설경구와 수현이, 동생 부부로는 장동건과 김희애가 캐스팅되었죠.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도 극찬을 받았다고 하는 작품인데요. 근데 보통 이러면 별로던데. 장난이고 여하튼 덕혜옹주, 천문 등을 연출한 허진호 감독이니만큼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한국 넷플릭스 영화 3편 소개드릴게요. 제일 먼저 영화 항야입니다. 마동석 주연의 영화 항야는 넷플릭스를 통해 오는 2024년 1월 26일 공개 예정입니다. 이번 영화는 2023년 8월에 개봉했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스토리 설명드리면 전대미문의 대지진 후 폐허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생존을 위해 최후의 사투를 벌이는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죠. 즉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의 후속이지만 마동석 형님이 주연으로 바뀐 만큼 장르의 느낌은 확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 작품의 연출을 맡은 허명행 감독은 마동석과 범죄도시 4편에서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만큼 두 분의 케미가 어느 정도일지 이번 영화를 통해 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화는 간만에 돌아온 재난 블록버스터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입니다. 영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된 재난을 그린 작품이죠.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있는 아파트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5일에 촬영을 끝내놓고 현재 개봉만을 남겨놓고 있는 대홍수는 2024년 개봉 예정이라고 하죠. 영화 마녀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미친 클라스를 보여주는 배우 김다미가 영화 대홍수에서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자 거대한 해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안나역으로 나옵니다. 또 넷플릭스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우 박혜수가 대홍수 속 안나를 구조하려는 인력 보안팀의 희조역을 맡았죠. 휘조는 대홍수 속에서 끝까지 안나를 구해야 한다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나를 구해야 하는 모종의 이유가 극의 몰입도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 대홍수는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신인 감독상을 받은 김병우가 감독을 맡았죠. PMC 더 벙커 등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극한의 상황과 인물을 치밀하고 생동감 넘치게 담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한 김병우가 과연 재난이 닥친 아파트라는 공간을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형님, 재난 영화인 건 알지만 심파가 대홍수면 안 돼요. 다음은 영화 로기안입니다. 삶의 마지막 희망을 안고 벨기에에 도착한 탈북자 기완, 삶의 이유를 잃어버린 여자 마리의 만남과 헤어짐, 즉 그들의 사랑을 그린 로맨스 영화입니다. 유럽의 낯선 땅 벨기에에서 유일한 희망인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로기안 역에는 송중기가, 벨기에 국적을 가진 한국인 사격선수 마리 역에는 최성은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악연으로 얽힌 로기안과의 첫 만남 이후 의도치 않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스토리라고 하죠. 영화 로기안의 감독인 김희진은 이번 영화가 상업영화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색채를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다시 국내 극장 개봉 예정 영화로 돌아와 간단히 몇몇 작품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한 실화 바탕의 영화 시민 더키가 개봉하죠. 람이랑 공명, 장윤주, 안은진 등이 캐스팅되며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 영화가 낳은 걸작 말할 수 없는 비밀의 한국 버전 리메이크작이 2024년 개봉합니다. 주연으로는 도경수가 나오며 더글로리 신내은의 스크린 데뷔작이기도 한데 워낙 재밌게 봤던 영화인 만큼 어떻게 리메이크 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 영화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제 하다못해 악마까지 때려팬다는 마동석 형님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악마를 사냥하는 어둠의 결사, 거룩한 밤팀이 악을 숭배하는 집단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하죠. 벌써부터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작품들이 많은데요. 솔직히 2023년은 한국 영화가 아쉬웠던 만큼 이번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